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전쟁의 숨은 조력자 병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의 전투식량 맛 대결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 시 현지 조달을 통해 군대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했고 오다 노부나가는 적의 요리사를 자신의 요리사로 채용했다는 일화는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가 군사력뿐만 아니라 병참에도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에야스의 마지막 전투, 오사카 정벌 이전, 전국시대에는 어떤 음식들이 전투의 든든한 동반자였을까요? 떡조리 없이 먹을 수 있으며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전투식량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먹밥 소금으로 간한 부드러운 주먹밥은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휴대에도 용이했습니다. 말린 밥솥이 이 우선 가볍고 오래 보관될 수 있어 전투식량으로 필수였지만 물에 불린 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토란 줄기 농성용 비축 식량으로 다다미에도 활용되었던 말린 토란 줄기는 된장물에 풀어 먹을 수 있습니다. 병량환 닌자들이 휴대하던 전투 식량으로 우메보시, 맹문동 등을 섞어 주먹밥과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전투 식량 취향. 노부나가는 호박떡도 잘 먹었고 간이 센 된장구이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적의 요리사를 불러 실력 발휘를 하게 했지만 싱거운 맛에 건강식을 선보이자 분노하여 노발대발하며 내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일화가 재미있습니다. 그의 성격은 전쟁 중에는 앉아먹기보다 서서 밥을 먹는 일이 많았을 만큼 급했고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다혈질이었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생선으로 섭취했습니다. 노부나가는 특히 1560년 오케하지마 전투에서 3,000명의 병력으로 25여명의 이마가와 군을 물리쳤습니다. 또 나가시노 전투 1575 모두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두 곳 모두 주먹밥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병량화는 쌀가루와 곡물가루로 만든 것으로 별미로 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시대의 끝을 알린 오사카 전투는 이에야스뿐만 아니라 병사들에게도 매우 힘든 전투였습니다. 전투 중 해자를 메우는 중노동을 해야 했고 피로 회복을 위해 우메보시와 전투식량으로는 주먹밥, 호시이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에야스는 평소 튀김을 좋아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초미소는 쌀이나 보리를 사용하지 않고 대두와 소금만으로 발효시켜 깊고 진한 맛이 특징의 미소. 특히 도미 튀김을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하초미소를 좋아했습니다. 병참이 넉넉하지 않았던 전투 중에는 무기메시와 미소시루보리밥과 된장국을 전투식량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나가시노 전투에서 노부나가와 연합해 승리를 거머쥐기도 했는데요. 당시 연회자리의 음식으로는 초밥과 닭구이, 술, 그리고 생선회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